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네 번 다 참여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재미있으셨어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21세기 성공학, 21세기는 성공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원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혜, 한국인이 이제 세계에서 희망이 되고 한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그런 에너지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온고지신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인으로 성공하기,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인, 이 어진 사람 인자죠. 네. 네, 어진 사람 인자. 우리말로 하면 이게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저 인이라는 말도, 인이라는 말도 우리가 유학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유학이 이제 원래 한국인의 마음에서부터 생긴 학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나시죠? 네. 예, 아유, 훌륭하세요. 지혜인이세요. 그래서 한국인의 마음이 원래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면 따뜻한 마음이고 홍익인간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죠? 네. 널리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저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고 인이다. 그래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저걸 이제 제대로 내가 알면 이제 성공의 정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공자의 제자 중에 안연이라는 제자가, 수제자가 있었어요. 수제자가 있는데 인이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기복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극기복례. 네. 이제 우리가 극기하면 해병대 훈련 생각나시죠? 근데 그 극기가 아니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이제 우리가 경을 해보면요, 경이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공경 경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나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공경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행복한 존재고 공경스러운 존재다, 이걸 알게 됨으로써 남들도 다 나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남에게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들도 나하고 다 똑같네, 행복하게 살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도 성공하려고 하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성공하고 같이 행복해야 되겠다. 그게 극기예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로 되돌아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그 예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볼 때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거,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고 이런 걸 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예요? 조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네.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아주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조화가 좀 깨어졌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죠? 네. 거꾸로. 그래서 그쪽으로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된다. 그게 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지 부부도 화합을 하고, 그죠? 네. 또 애하고도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성적만 올리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진 거는 그는 딴 마음이에요, 그는. 그죠? 네. 예. 그래서 딴 마음이 되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21세기의 성공법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건 다 알려준 거예요. 제가 지연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되돌아가는 것. 한류니까, 그죠? 이제 한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제가 예를 하나 재미있게 들어드릴 테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성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 약국이 한 열몇 개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커서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최약국이라는 데